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룡입니다. 돌아온 박진영 왜 이렇게 목소리 깝니까? 아이, 네. 뭐 코로나요. 돌아가셨습니까? 아, 나도 깔 수 있어. 어디서 무게를 잡고 옵니까? 돌아온 박진영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감기 걸렸나 봐요? 아, 뭐 코로나 여파도 좀 있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녹화 시작 전에는 목소리 괜찮은데 녹화 시작하니까 목소리 까는 것 같은데. 목은 나도 아파. 멋있게. 그래도 텐션 올리잖아. 아, 텐션 올려야죠. 머리는 잔뜩 붙여놓고 앞에다가. 아, 머리도 깔렸군요 밑으로. 네, 뭐, 침울하게. 아, 근데 뭐 네. 워낙 요새 지금 축구계에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뽕PD 없으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야. 9대0 완봉승을 거뒀어요. 완봉승. 야구 경기였네요. 그니까요, 야구 경기였네. 거의 야구 스코어죠, 9대0이면. 그렇죠. 압도적인 스코어였죠, 진짜. 찼다 하면 들어간 수준. 환산하면은 10분당 한 골.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10분당 한 골이네요.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노승준 씨예요. 네, 반갑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누구시죠? 예. 네.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서. 접시인가요, 네. 접시? 네. 자주 와주세요. 와, 1년 반 만에 질문을 보내시네요. 아~ 공부하다 지칠 때 들었던 축덕숙덕이 이젠 제 출퇴근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취업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에는 질문을 한 번에 4개나 보내서 아, 하성용 기자님이 숨을 헐떡이시던 게 생각나기에 이번에 하나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하나만 들어와도 헐떡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일정을 보니 1차전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에 2차전이더군요. 예전부터 종합경기 대회에서의 축구 일정은 통념상 이어지던 축구경기 일정과는 괴를 달리해왔습니다. 대회 일정 탓이겠죠. 대회 개막전부터 축구는 경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일정을 더 앞당겨서라도 최소 2일 휴식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일정이 타이트한 걸까요? 항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곧 바빠지실 텐데 파이팅! 그럼 내일 경기인가요? 네. 네, 내일. 하루 쉬고 내일 경기. 네. 이게 금지돼 있지 않나요? 피파 룰상? 그 24시간 48시간, 48시간 룰이 있죠. 48시간이 되나요? 48시간입니다. 아, 정확히 48시간. 와. 대단하다. 지키긴 지키네요. 이번 아시안 게임 축구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대회 시작도 와. 전에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고요. 네. 아, 저 제일 처음에 그때 뭐 한조가 일본이 속한 조가 세 팀밖에 없어 갖고 이것만 해도 어메이징하다 했는데 두 팀이 조가 나왔어. 이거 약과였어요, 거의. 아프가니스탄하고 시리아가 출전을 포기해가지고 그 팀이 두 팀이 됐어요. 좀 행복하겠다. 네, 그리고 두 팀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확정됐어. 저 봤어요. 공교롭게 포기한 두 팀이 같은 조야. 같은 조에서. 네. 그래서 그 두 팀이 이제 한 경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심하니까 두 경기 하게 됐어요. 두 팀이. 뭐홈홈웨어웨이야 뭐 그런 식인 거죠. 밸런스 붕괴가 진짜. 홍콩과 우즈베키스탄이 두 경기를 해서 1, 2위는 가려야 돼. 1, 2위 그러니까 한 경기만 해도 가릴 수는 있는데. 가릴 수는 있는데. 예. 아, 단판승은 좀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시리아에서 약간 선수 구성의 문제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겠다라고 기권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 나가겠다도 손 들고 선언하고 나 못 나가겠다도 그냥 하는데 아나콘다 나가다 하면 이것 때문에 어따 대고 아나콘다. 아, 여기 간다. 대회 조직위와 이제 대회 운영은 AFC에서 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AFC가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해요. 이와고 지금 어떻게 조를 바꿔야 되냐, 뭐 방식을 바꿔야 되냐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타이밍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경기를 진행하자. 그래서 그냥 두 개 팀은 16강 진출하는 걸로. 부전승이죠, 뭐. 아, 이번에 조 3위도 16강에 갈 수 있는. 조 3위도 상위 네 개 팀이라. 3위가 없어 그 팀은. 무조건 확정이야. 좋겠다. 그래서 23개국이 출전했는데 21개국이 이제 경기에 나서고 결국 16강 5개 팀만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16강을 가리는 게 아니라 탈락 팀을 가리는 거군요. 가리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일정이 타이트하냐. 첫 번째는 그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기간이랑은 기간은 똑같죠. 16일.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은데 비슷해요. 예. 사전 경기 갖는 것도 똑같아요. 축구 경기는 경기서 많기 때문에 사전 경기 갖는데 더 일찍 시작할 수 없는 거는 조직위에서 그 전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인형 운용이라든가 이런 네? 인형 운용이요? 인력 운용 헐떡대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헐떡댑니다. 인형을 어떻게 운용해요? 1차 헐떡. 아, 중국의 네. 인형극이 좀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네. 하죠. 깜짝 놀랐어요. 어렵대요. 네. 하여튼 일정 앞당기는 어렵고 그 다른 이유는 올림픽과 차이가 뭐냐. 올림픽은 제가 그래서 경기 일정을 봤더니요 올림픽은 딱 3일 쉬고 경기를 합니다.
리올림픽, 도쿄올림픽. 올림픽도 타이트해요. 네. 네. 타이트한데도 도쿄올림픽과 리올림픽 제가 우리나라 경기 1, 2, 3차전을 봤더니 목, 1, 수. 그다음에 16강 뭐 이렇게 8강 이어진 건 토. 이렇게 그러면 3일씩 휴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올림픽 팀 올림픽 경기와 출전국 수가 다릅니다. 올림픽은 16개국이 출전을 하죠. 아, 올림픽이 16개 나라가 그, 출전을 해요? 그 토너먼트 8강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토너먼트 네. 8강 토너먼트 아 16개 시작. 나라인가요? 16개 나라죠. 16개 나라가 출전하기 때문에 갑자기 낯설지? 그렇게 올림픽을 많이 봤는데. 맞겠죠? 네, 8강부터 아, 지난 대회 8강부터는 맞는데 16개 16개국이 아, 출전을 해서 경기 수가 전체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조금 하루씩 조별리그 사이 간격에 여유를 둘 수 있는 거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번에 23개국이 출전 시청을 해서 조별리그 일정이 그렇게 짜여진 거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27개국 2014년도에 맞아요. 다섯 팀 인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29개국. 이런 식으로 출전국 아, 수가 많다 보니까 경기 수가 많아지고 타이틀 할 수밖에 없죠. 손들면 되니까. 어. 다 되니까. 올림픽 16개국 맞죠? 지금 갑자기 팩트 또 틀리면 맞게 맞겠죠. 텐데. 도쿄 올림픽은 그렇게 진행. 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8강부터 되니까. 네네네. 그런 경기 일정상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틀 하루 경기 하루 쉬고 경기를 해야 되는. 사실 48시간 뭐 피파 룰은 지키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렇다 쳐도 엔트리는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보면 올림픽도 예, 엔트리 그러니까 선수를 모든 선수 22명인가요? 21명. 이번 아시아 게임은 22명. 22명. 올림픽도 22명이죠. 올림픽 원래는 18명이었는데 18명? 도쿄 올림픽 때 코로나 때문에서 두 명이 늘었었나 그때. 아. 그러니까 너무 그 엔트리가 월드컵 에 비해서 굉장히 적으니까 선수들의 피로도가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회 때 뭐 그 김진야 선수가 진짜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말라갔잖아요. 원래도 말랐는데 실시간으로 늙는 모습을 봤죠. 네. 원래도 말랐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을 하니까 일정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도 출전국 수가 많아도. 그러니까 엔트리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고. 다음이요. Why always me님이 오랜만에 간단한 문의사항과 라떼 한 잔 주문합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도 합류 시기가 대충 정해져 있던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저번 코로나 시국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처럼 입국 공항이 항저우로만 통일되나요? 라떼 한 잔은 참사 방지 차원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팀 취재 비하인드나 대회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문의사항이 생겨서 또 주셨어요. 이번에 보니 한국, 북한 등 8개국 선수단 숙소가 항저우에서 2시간 떨어진 진화에 있던데 이게 종목에 따라 항저우 도심, 항저우 근처, 외곽 도시로 숙소가 다른 건가요? 항상 고컬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저우 파견된 기자분들 파이팅! 축덕수덕 제작진 및 출연진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합류 일정은 이 녹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좀 공유가 됐는데요. 항공 일정을 보니까요. 인천으로 먼저 들어와서 인천을 경유해서 항저우로 가는 스케줄입니다. 비행기 언제 타죠? 21일 지금 발동했다. 자, 궁금 인형. 21일 목요일 오제트 359편 12시 25분 출발해가지고요. 아~ 항저우 공항에 13시 55분? 하여튼 그 정도에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수단이 이 오제트 이 항공 똑같은 걸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 대표팀도 똑같이 그걸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 항저우에 내려서 항저우에서 이제 그 진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동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선홍호 본진이 진화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후 5시, 6시 정도 됩니다. 그쯤 도착하겠네요. 이강인 선수가 내일 그 정도 딱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하고 짐 풀자마자 바로 스타디움 가서 태국과 2차전이 8시 반에 열리거든요. 바로 아, 경기 보러 가야 되겠네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7시 반이에요. 급하게 움직여서 경기 관중석이나 이런 데서 경기를 관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 장소가 진화니까 숙소는 당연히 진화에. 이게 제가 약간 질문이 헷갈렸던 게 축구 축구팀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선수촌은 항저우에. 선수촌 항저우에 있고요. 성수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또 발음이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인형보다 나았어요. 네. 그 진화에서 두 개 스타디움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조는 진화 스포츠 스타디움 한 군데서만 경기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개 조가 있는데. 그 조가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조입니다. 북한하고 타이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그 종대 8개 팀이잖아요. 8개 팀을 이번에 숙소 한 군데에다 몰아놨습니다. 왜요?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인데 한 개 호텔을 빌려가지고 8개 팀 선수단을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호텔이 엄청 큰가 보다. 호텔을 경계가 장난 아니다. 호텔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외부인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통제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같네요. 맞습니다. 맞아. 가둬놓고 또 안전은 약간 명분이고 명분으로 그냥 그래서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도 일부 AD 카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데일리 패스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일리 패스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팀 관계자가 호텔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통제를 심하게 하고 안에서 선수단의 동선을 만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선도 좀 분리해놓고 나오는 시간, 훈련 시간을 경기 시간에 맞춰서 하거든요. 거의 수용소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러 나라가 함께 한국 있으니까 나와, 그럼 한국 나가고 시간을 다 구분해서 북한 나와, 이런 북한 나가는 그럼 건가? 거기서 선수들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도 못하나요? 아니요. 이동을 하는데 동선 이동 그 버스 타고 이동하고 한 동선을 좀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 간의 접촉을 괜히 최소화하겠다고 북한 버스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딴 데로 가고 버스 잘못하면 안 되지. 왜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뭐 그라운드 밖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숙소 안에서 같은 대결을 하는 선수들끼리 만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 전에. 그래서 그런 동선을 그렇게 분리하는데 이게 우리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는 한국 축구 대표팀 숙소가 이렇게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 따로였어요. 다 따로이다 보니까 미리 그 호텔 정보를 아는 일반인들이 그 호텔 예약해서 선수들이 당시에 조금 일반인들 만나서 받고. 사인하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도 그래요. 월드컵도 일반 사람하고 같은 호텔에 묵어요. 네. 물론 이제 동선이 선수들 동선은 일반 그 투숙객하고는 분리가 되는데 SNS 상에 사진들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취재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카르타 때는 선수들이 그래서 일반인들과 막 거기서 이제 접촉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건 통제하겠다. 뭐 약간 중국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게. 선수들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네요. 편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겠죠. 라떼는요? 아 라떼는 있어요? 라떼 준비했어요? 광저우 제 담당이 아니라서 라떼는. 저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지금 알았어요 라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이 참사 방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사는 사실 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가 참사가 있었죠. 참사라기보다는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네팔을 11-0인가로 이겼어요. 황선홍 감독이 8골 넣었죠. 황선홍 지금도 그러니까 역대 최다골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이 그때 세워졌는데 뉴스에도 나오는 그 지금 그때가 뭐 항상 그랬지만 역대 최강 팀이라고 뭐 최강 멤버 막 이런 얘기하고 이랬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일본을 꺾고 일본까지 꺾었어요. 그쵸, 토너먼트에서. 근데 4강으로 극적으로 꺾었죠. 네, 극적으로 꺾었죠. 3-2 스코어로 알고. 그냥 야, 야 우승이다 이거. 했는데 우즈베키스탄한테 졌어요. 4강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이 방심한 우즈베키스탄한테는 우리가 경기를 압도하고 졌어요. 슈팅 수도 엄청 차이 많았다고. 완전히 경기를 압도하고 그냥 한 방 뻥 먹고 졌어요. 그래서 좀 그때가 좀 너무 허탈했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멤버가 아주 좋았죠 그때도. 그렇죠, 좋았어요. 지동원, 구자철. 아 그렇죠. 거의 뭐 런던 세대 약간. 그렇죠. 런던 세대 앞에 런던 동메달 그 세대 바로 2년 전에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멤버가 되게 좋았고 또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4강에서 아랍에미리트한테 연장전에 졌죠. 그리고 3, 4위전에서 이란을 4-3으로 꺾고 동메달. 다행.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의 이제 지도자 커리어가 그러니까 시작되죠. 그 전에 뭐 저기 이집트 17세 이하 월드컵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연령대를 거쳐서 올라오는 과정이었죠. 아 이때도 라떼가 좀 부실했습니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야구 스코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구대영 얘기하는 거죠. 대영 선수. 이대영은 구대영이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수원에서도 네. 왠지 구대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대일도 있을 만. 장대일은 있었잖아요. 장대일도 있고 오대일도 있었던 것 같고. 장대일은 네, 있었죠. 장대일은 기억나죠. 국가대표를 했었으니까. 자 구대영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실력 차이가 너무 났죠. 네. 이런 스코어라니? 그래도 뭐 워낙 그 뭐 경기 대회 전부터 황선홍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
예, 그럼 걱정도 많았는데 안 좋은 시선보다는 이제 우려가 예, 많았죠. 좀 뭔가 불신도 좀 있었잖아요 감독님에 대한. 22세 그 파리 올림픽 예선 아시안컵. 아 그렇죠. 거기서 경기력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렇죠. 카타르한테 3대 0으로 졌죠. 네. 어, 그리고 키르기스스탄한테 겨우 이겼고. 네. 1대 0으로. 저번 뭐 중국 원정 2연전도 있었잖아요. 그 평가전 하러 갔었던. 그때는 그때도 뭐 이렇게 워낙 이제 상대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거치니까 그렇죠. 이걸 알고도 가서 했다. 했다. 아 그런 네. 얘기. 그렇죠. 좀 그런데 이번에 진짜 우리가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건 맞는데 아, 그렇죠. 상대가 쿠웨이트가 너무 약했어요. 쿠웨이트는 실질적으로 22세 이하 대표팀이에요. 아. 네. 왜 22세 이하로 했을까요? 이런 팀들은 나중에 이제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드는 거죠. 올림픽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군요. 그러게요. 그렇죠. 올림픽은 네. 더 빡셀 텐데. 지금 올림픽 대비가 22세 팀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몇 개 팀들이 그 팀들을 내보낸 경우가 많아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올림픽 아시안 게임보다는 올림픽에 더 큰 네. 목표를 두는 게 맞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대회에서라도 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더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에서 거의 주전으로 못 뛰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소속팀도 없는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아. 이렇게 그 선수들 몇 명을 봤을 때 그런 그래서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 이건 정말 수준 차이 클래스가 달랐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우리 쿠웨이트 감독이 그랬죠. 그렇죠. 네. 쿠웨이트 감독이 자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봐도 지금 유로파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K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 많죠. 이게 저는 K리그 그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데 23세 이하, 22세 이하 룰 도입된 다음에 우리 연령대 대표팀 성적들이 확 좋아졌어요. 좋죠. 선수들이 잠깐이라도 경기를 경험하고 K리그 무대를 밟는다는 게 이 상당한 경험이 쌓이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쵸. 팀은 네. 정말 프로에서 경험이 많은 팀. 쿠웨이트 팀은 정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 신예들. 뭐 이런 팀들이라서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홉 골. 아까 말한 네팔 이후에 최다 골차 승리더라고요. 야. 네팔전 11대 0 이후로. 아. 네. 진짜 아홉 골. 네. 그러니까 뭐 스쿼드가 보면은 약간 몇몇 선수들을 빼고 보면은 뭐 K리그 올스타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연령대 대표팀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탄탄하니까요. 저는 이제 선발 명단을 보면서 의외였던 게 우리가 황선홍 감독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전방 공격수 선발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주민규 선수를 선발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발한 게 당시 선발 기준 당시에 2부 리그 공격수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박재용 선수와 안재준 선수 두 명을 했는데 박재용 선수는 그 명단 발표 이후에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이제 1부 리그 선수가 됐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황선홍 감독 머릿속에 원톱을 안재준 선수로 생각을 했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조금 나올까 최전방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황선홍 감독 스타일에서는 약간 파격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전방에 조영욱 선수를 세우고요. 그 옆에 파트너로 고영준 선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좌우에 스피드와 활동량이 많은 정우영 선수와 엄원상 선수를 세웠고요. 요걸 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경기하겠다라는 스타일은 딱 베스트 11 보면 딱 나왔어요. 황선홍 감독은 이날 무조건 그냥 직선적인 공격을 하겠구나. 그쵸. 무조건 양쪽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서 뒷공간 파고드는 걸 하겠구나. 왜냐하면 최전방에 타깃형 스트라이커 박지용 선수는 193cm, 안재준 185거든요. 타깃형을 세워놓고 이렇게 올리는 축구가 아니라 조영욱, 고영준 선수. 조영욱 활동량 엄청 많고요. 고영준은 포항에서 뒷공간 침투가 엄청 좋은 선수거든요. 그쵸. 공격수 4명을 정말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하겠다는 그 전술이 딱 보이는데 그게 경기에서 너무나 잘 통했죠. 와, 진짜 완전 뭐 다 통했죠. 다 통했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사실 뭐 황선홍 감독님이 또 과거 이제 정통 스트라이커 계열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런 또 전술적인 선택이 좀 예, 그렇죠. 색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예전에 황선홍 감독이 포항 시절 전성기를 했던 K리그 우승을 했던 시절의 경기력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 스타일이 딱 그 경기 스타일이었어요. 아. 당시에 김승대 선수 라인 브레이커를 활용해서 뒷공간 침투하고 이명주 선수, 손준 선수 볼 뿌려주고 했던 그 경기력들이 이날 경기에 그대로 드러났던 게 진짜 중앙에서 볼 배급을 정우현 맞아요.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잘해줬어요. 이 정도로 볼 배급이 정확하게 될까 싶을 정도인데 물론 상대의 전력이 좋은 팀들한테 안 통할 패스일 수도 있었겠지만 쿠웨이트는 이날 고마웠던 게 쿠웨이트가 내려서지 않았어요.
너무 고마워. 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냥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던데요. 아, 라인을 이렇게 계속 올렸다 내렸다 가 좀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되는데. 그 사이로만 공을 주면 다 뚫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게 그 패스 뒷공간 패스를 끊으려고 이렇게 슬라이딩 태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게 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대로 휴웅 휴웅. 그래서 프리트 이날 경기. 그래서 어제 사실 원더골은 없었잖아요. 왜요? 그 프리킥 뭐 있었어? 백승호 프리킥 빼놓고. 그렇죠. 이제 필드 그 상황에서. 아 필드 상황.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세트 플레이 말고. 근데 그렇죠. 백승호 선수는 뭐 그런 프리킥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죠. K리그에서도 네. 많이 보여주니까.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 줄거리 보 네. 네. 썼으니까. 빵야.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쓰러져야죠. 빵야 했는데. 빵야. 오 아. 초월 맞아도. 오 대박. 방탄이에요. 무빙이야. 무빙이야. 네, 뭐 어디까지지? 백승호 선수 킥 얘기. 빵야 빵야 박승호가 많이 쐈죠. 네. 그, 쏘는 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하프라인에서 정말 그 엄원성 선수한테 두 번째 골 장면이었을 거예요. 엄원성 선수한테 한 번에 후방에서 찔러주는 걸 엄원성 선수 뒷공간 침투하고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쿠웨이트 선수들이 라인을 위로 올렸다고 아, 내려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쿠웨이트 전술을 생각해 보면은 쿠웨이트는 그 약간 앞선 데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공 빼앗자마자 왜냐하면 우리도 많이 수비 라인에 올리니까 역습을 치고 들어가서 한번 한국을 꺾어보자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용집이 제대로 안 됐어. 22세들이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쿠웨이트가 그렇게 라인을 안 내려섰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쿠웨이트가 한마디로 공격수부터 최전방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중앙에 약간 모여있는 상황에서 최후방에서 우리 중앙 수비수 이한범 선수 K리그 중앙 수비수 지금은 뭐 해외 유럽에서 했지만 K리그 중앙 수비수 중에서 가장 발미지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발미치. 맞아요. 발미치. 그렇죠. 발미지.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들어오세요. 예. 안성용 기자는 좀 이렇게 말을 네. 빨리 하면 오히려 발음이 정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BPM을 좀 올려 놓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발미치. 인형이 나오고 네. 발미지 나오고 이렇게. 자, 오늘 해 주시죠. 오늘 성룡 선배 주인공이다. 주인공. 아, 지금 계속 주인공이에요. 지금 몇 회째? 맞아, 몇 회째. 감독님. 갑자기 네. 이한범 선수가 중앙 맞아요. 수비수로서 오른쪽에 전반 초반 보면요 오른쪽 황재원 선수가 풀백인데요 오버래핑 쭉 엄청 깊게 들어갑니다. 걸로 정확하게 볼을 많이 뿌려주는 플레이가 많았고 이한범 선수가 아니면은 중앙에서 백승호 선수가 엄원성 선수에게 뿌려주거나 정우영 선수에게 뿌려주는 그런 패스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잠깐 꼬였네. 헐떡헐떡. 네. 헐떡 타임. 그게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중앙으로 모인 쿠웨이트 수비를 공략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거기다 한 가지는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를 아무도 쿠웨이트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거기서부터 쿠웨이트가 완전 말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른데. 엄원상 선수가 진짜 뒷공간 침투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멘붕이 약간 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맞죠 선수들. 그냥 도망가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엄원상 막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조영욱 최전방 공격수 조영욱은 자꾸 또 뒤로 나오려고 하네. 그럼 수비수 따라 나와요. 그렇죠. 근데 뒤로 나오니까 갑자기 고영준과 정우영이 또 뒤로 뚫고 들어가네. 야. 수비수도 그냥 환장하는 거죠. 쿠웨이트 네, 수비수들. 오, 설명 잘하네. 그래서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요. 우리 첫 골 장면 보시죠. 조영욱이 페널티 박스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왼쪽 침투하는 정우영 선수에게 2대1 패스로 해서 수비를 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백승호 선수가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엄원상의 뒷공간 침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워낙 프리킥 원더골이었고요. 지금 내가 기억대로 잘 하고 있는지 말 체크해주세요. 골 순서는 저도 못 외웠는데. 두 번째 골은 그 조영욱 선수가 넣긴 했죠. 골대 맞고 나온 거. 골대 맞고 나온 거. 전에 맞고 나온 상황. 그렇죠. 저기 정우영 선수의 골 장면도 보면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또 전진 패스 찔러준 거 정우영 선수가 뒷공간 침투해서 넣고. 그쵸. 한 가지는 그 다음 골은 엄원성 선수가 오른쪽 공간을 또 침투해요. 골대 바로 앞까지 거의 침투합니다. 그것도 후방에서 날라온 전진 패스였어요. 그거를 조영 선수가 슈팅한 걸 맞고 나온 걸 정우영 선수가 밀어넣고. 넣죠. 야 이거 암기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몇 번째까지 왔어요? 몇 번째 골이에요? 네. 다섯 번째 골까지 왔고요. 네. 다섯 번까지 왔어요. 그 다음 골이 엄원상 선수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전지 패스 찔러준 거 뒷공간 파고 들어가서 넣고 조용 선수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안재준 아니 박지용 선수 골은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서 올려준 크로스. 그러니까 정말 이날 경기는 직선적으로 왜 안재준 선수가 안 했어요. 안재준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 아직 안 나왔어. 아직 급하셨어요 지금. 공격 실패.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 그래 안재준 선수까지 골까지 이번에는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대로 했다라고 봐야 돼요. 뭐 전술적인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 감독이 원하는 포항 시절 했던 축구를 이번에 보여줬다. 너무 근데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다 보여준 것도 그렇지만 너무 총력을 쏟은 게 아닐까. 22세 팀이 그랬다면 물론 이제 모든 경기에 총력을 쏟아야 되긴 하지만 문득 너무 저는 좀 공격 전술을 다 백승호 그 정우영 선수 많이 뛰었잖아요. 네. 엄문상 선수하고 좀 일찍 교체해 주면 어땠을까? 그렇죠. 좀 더. 네. 네. 왜냐면 후반 20몇 분에 전반에 4대 0이 났고 대충 전력을 보면 아 휴식 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좀 그 후반 20분 넘게까지 뛰었죠? 내 골도 좀 불안하셨나 뭔가. 2차전이 태국이잖아요. 예, 2차전이 태국이죠. 태국은 전력으로 나올 텐데. 예, 태국을 가장 우리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경기해야 될 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태국이 예.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다. 태국이 그 퀘스처럼 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내려서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경기도 네. 받고. 네, 태국이 동남아에서는 자존심이 있는 최강국이기 때문에 공격력, 역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1차전에서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은 거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저도 이제 우려가 하나가 태국이 경계심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태국이 더 밀집 수비를 많이 할 것이다. 아래로 내려서서 그렇죠. 그런 예상이 드는데 문제는 황선홍 감독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 밀집 수비를 많이 못 두는 스타일. 전술적으로 아. 그런 경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아 지금 참사 하나 또 떠올랐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허정무 감독이었어요. 그때 최용수가 선수로 뛰었었고 태국한테 4강이었던 것 같은데 연장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선제골 넣고 앞서가다가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내줬고 아. 그 다음에 연장전에 그 당시 골든골이었던 골든골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98년이면 그쵸. 진짜 기가 막힌 중거리슛 한 30m 넘는 중거리슛 얻어맞고 졌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대회였죠. 왜냐하면 그 98년 아시안 게임이면 2002 월드컵 앞두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2002년에 우리의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대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충격적으로 져가지고 참사로 기억이 됐죠. 그 아. 대회도. 근데 그전 경기 뭐 안 좋은 기억만 너무 떠올리는데 조별리그에서 워낙 또 잘했었나 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경기력에 대한 논란 속에서 올라왔었죠. 아 그때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그 선수촌에 안 들어가고 호텔에서 묵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이 기억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방콕 아시안 그때 이제 경기 대회 시작 전부터 좀 약간 그런 그 비판들이 좀 있었고 경기력도 썩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4강전이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무 어이없이 져가지고 허탈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이번 2차전도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1차전 6대 0 말레이시아 썼잖아요, 우리. 그렇죠. 2차전에서 1차전 6대 0 황의조 해트트릭으로 6대 0 이겨 놓고 바로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한테 그때 김학범 감독이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했죠. 거의. 그렇죠. 선수를 확 바꿔 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상대 밀집 수비 뚫지 못하고 2대 1로 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 2위로 갔고요. 조 2위로 올라가서 만난 게 그때 우즈베키스탄이었을 겁니다. 아, 베트남 먼저 제가 아 우즈벡 베트남 이렇게 갔네. 하여간 제일 어려웠던 경기. 그렇죠. 우즈벡 베트남이 맞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이 8강을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 1위로 갔으면 조금 더 수월했겠지만 조 2위로 가서 만난 게 우즈벡이었고 그때 김학범 감독이 눈물 흘렸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4대 3으로 우리가 연장 승부. 맞아요. 와 치열했지. 네, 정말 치열했던 경기. 언더 거기서 알리바이프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최우수 감독이 해설을 하면서 SBS 해설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알리바이프를 거기서 저런 선수가 있었어 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죠. 네. 근데 2차전에 지금 로테이션은 불가피할 거예요. 황선우 감독도 체력을 그 지금 거의가 30도가 넘는데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온도보다 습도가 습도? 너무 높아서 습도가 거의 70% 막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 진짜 더 빨리 지치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회복을 해야 될 게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우영 선수 말랐는데 더 여기가 욕을 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기면은 조기에 16강을 확정하니까 이제 예, 3차전을 조금 여유롭게 마레인이죠 3차전이 예,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태국전도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냐가 이제 관건이고 저는 이번 대표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중앙 수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중앙 수비 네. 이한범 선수와 박진섭 선수 와일드카드로 뽑힌 선수인데요. 박진섭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는 되게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이날 저기 쿠웨이트전이 태극마크를 달고 첫 경기였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러니까 태극마크 유니폼에 뒤에 JS팍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한 사람만 떠오르죠. JS팍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렇게 오랜만이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수가 완전 무명의 선수예요. 그 대학 다니다가 프로 지명 프로를 진출하지 못해서 내셔널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요. 내셔널리그에서 잘해가지고 2부 리그 안산으로 와서 안산 때까지 공격수로 뛰었던 선수예요. 프로 와서까지 공격수 뛰다가 안산에서 잘해가지고 그때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창단할 때 2020년에 대전으로 왔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변경하자마자 그해 21년 K리그 2 수비형 베스트 11에 뽑힙니다. 시즌. 넌 전 너무 익숙해서 되게 태극마크를 자주 달았다고 전무합니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황선홍 감독하고 같이 있었죠.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 스타일을 잘 알죠. 그러다가 이 선수가 거기서 잘하니까 전북으로 지난해 영입됐는데 전북으로 와서 또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K리그 베스트 K리그 1 베스트 11 수비수상을 탑니다. 카멜레온 같은 선수네.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그 중앙 수비수 멀티플레이어 고요. 워낙 투지 넘치는 선수에다가 몸싸움에 능해요. 황선홍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중앙 수비 스타일인데 제이스팍 답네요. 예전에도 막 머리에 막 붕대 투혼도 많이 했었고 전북에서. 근데 이제 공격력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모든 경기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토너먼트에서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 우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중앙 수비 조합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비를 잘해야 우승할 수 있다 했어. 이한범 선수도 이한범 선수는 워낙 진짜 K리그 때부터 네. 한마디로 지금 중앙 수비는 이한범 선수 진출 전까지 K리그 최고의 폼을 가진 중앙 수비 두 명을 지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선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측면 수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번에 자카르타 대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조금 취약 포지션이라고 느껴졌던 게 좌우측 풀백이었는데 이번에 뭐 그 와일드카드 설령우 선수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측면 플레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잖아요. 뭐 왼쪽에 박규현 선수, 오른쪽에 또 황재원 선수 좋은 찬스도 만들어내고.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막 공격 기회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수비적인 상황을 많이 못 본 것도 있지만 앞으로 뭐 이렇게 구멍이 없다 보니까 또 계속 기대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마지막 하나 스탯 재밌는 거 하나 찾아서 이것만 짧게만 소개하고 갈 건데요. 조용욱 선수가 어디 가려고요? 조용욱 선수가 저기 연령별 대표의 찐 마지막 대회거든요. 아~ 찐찐막. 아니 그렇죠. 나이가 이렇게 어린 계속 20세 어려. 20세 이하 두 번 나갔잖아요. 네. 20세 이하 두 번 나가고 23세 이하 이거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14세 이하 대표팀부터 14부터 시작해서 20세 23세 A 대표팀까지 해서 지금 총 A 그 대표팀 A 매치는 아니죠. 총 대표팀 스몰 A 매치. 예. 83경기를 뛰었어요. 와 대단하다. 어제 경기까지. 답시에 벌써 컨츄리 클럽이 코앞이에요. 연령별 대회에서 컨츄리 클럽을 하는 거 진짜. 근데 이번에는 최대 7경기밖에 못 뛰기 때문에 7경기 결승까지 다 뛰어도 이제 6경기 남았으니까 89경기 못 채우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조용 선수가 83경기에서 37골을 넣었습니다. 어제 두 골 포함해서. 그래서 K리그 통산 득점수를 넘어섰습니다. K리그 몇 년 했죠? K리그에서 한 5년 정도 되지 않나요? K리그 꽤 많이 했죠. 꽤 많이 했죠. 네, K리그에서 2018년도에 데뷔했네요. 2018년도 데뷔해서 171경기에서 지금 36골 넣었거든요. 근데 그 36골도 올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지금 13골 넣으면서 활약이 좋아서 대표팀 득점수를 넘어섰었어요. K리그의 통산 득점이. 거리다. 그러다가 이번에 두 골 넣으면서 대표팀에서 37골, 프로 통산 36골. 이게 이제 박빙으로 하고 있죠. 그걸 또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서울 팬들이 워낙 저기 그 대표팀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대표팀이 원소속 팀이고 서울에 차출로 오는 거라고. 맞습니다.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신나게 홍명보, 황선홍 이런 선수 포항이 뽑아놨더니 전부 그 대표팀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속팀 경기보다 대표팀 경기를 더 많이 뛰는 약간 이런 상황이 돼서 연봉은 구단에서 주는데
어? 대표팀에서만 뛴다고 해서 약간 그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는 뭐 축구협회에서 내놔하면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엔 차출 협조 이런 거 없죠. 그냥 아,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냥 그럼요. 그냥. 그때 와. 차출 협조 안 하면 난리 나요. 그렇죠. 몰매 맞아요, 몰매. 와, 와. 자, 우리 대표팀은 이제 내일 네. 태국과 조별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펼치고 여자 대표팀이 이제 그 다음 날 네. 미얀마, 버마와 그렇네요. 아,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버마라고 아, 내에서. 네, 내에서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는 버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안 게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K리그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북을 잡았어요 강원이. 야 어떻게? 또 오타요. 어디요? 아니요 뭐죠? 강원 강원. 아 11위 강원, 12위 강원. 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복붙은 아닐 텐데. 아 이번에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아~ 네, 강원을 위로 올리고 수원을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아~ 너 지금 수원 삼성은 두 번 죽이는 거야. 네, 수원 삼성을 강등시켜 버렸군요 벌써. 아, 이미 벌써 안 보이네요. 1부리그 아, 순위표 안 보이는. 진영이 복귀하자마자 오타. K리그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K리그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관중수. 아 최다. 정말 이거 대단한 기록이에요. 30라운드 만에 183만 명. 네. 평균 관중이 1만 명이 넘어요. 지금 만 명, 1,400명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올해가 진짜 많다. 관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네. 물론 카타르 월드컵 후광도 있겠지만 일단 K리그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뭐 이 얘기까지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해주세요. 아니 K리그 관중 증가를 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카타르 월드컵 후광 효과,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에 스타로 뜬 조규성 선수,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서령우 선수,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여성 팬들이 많이 유입된 것도 있겠지만 저 이거 좀 문화적인 얘기로 가자면은 지금 영화 산업이 되게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극장. 극장을 잘 안 가죠. 그래서 예전 데이트 코스가 지금 극장을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경기장으로 스포츠, 경기장으로 많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극장에 사람 꽤 있던데. 난 올해 극장을 제일 많이 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문화생활을 뭘 할까 네네. 고민을 하면은 네. 예전에는 영화 티켓값이 조금 더 쌌으니까 뭔가 영화관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비슷하잖아요. 축구 한 경기 영화값이 더 비쌉니다. 네, 영화값이 맞아요. 네, 더 좌석이 따라 다르겠지만 영화관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좌석이. 그리고 영화관도 등급이 있잖아요 가면 또. 그리고 저는 약간 코로나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좀 가고 진짜 경험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화관 대신 축구장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데이트로 한번 왔는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경기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오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도 점점 경기지만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되게 그렇죠. 네. 관중 일단 많으면 그게 재밌어. 계속해서 맞아요. 이제 플러스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관중 없는 경기는 네. 경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흥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막 그 응원하고 시끄시끄라고 하면 먹고. 그러니까 워낙 뭐 그때 코로나 시대 때는 사람이 몰려 있는 것 자체가 없었다가 이번에 같이 이게 호흡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매료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체 시즌 전체에서 182만 명이었는데 이미 30라운드 만에 지금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끝날 때 2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 최초입니다. 자 강원이 전북을 잡았습니다. 또 세 골이나 네. 넣었어요. 강원이 야, 마지막 골은 참 비가 막 엄청 폭우가 네. 폭우 속에서 그렇게 물이 안 빠지나요 전주가? 야 비가 그죠? 너무 그거는 21세기 아니, 최근에는 거의 보기 드문 장면 아닌가? 예전에는 네.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장 짤로 많이 돌았던 게 그 뭐 모내기 축구라고 그 전북이 거의 막판쯤에 페널티킥 찬스를 한번 얻었다가 취소된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선수들이 그 페널티 스팟에 막 물을 막 떼내고 손으로 막 반대로 강원 선수도 다시 물을 붓고 정말 아니 더블 싸움 이날 경기는 뭐 전반 떠나서 후반 중반 이후에 그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골 나오고 안 나오고가 많이 갈렸는데 정말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저도 이거는 저도 축구 기자 뭐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데 페널티 스팟이 물이 잠긴 거죠. 물에 잠겨서 선수들이 전북 선수들이 한 3명이 모여서 정말 흙 옛날에 모래놀이 하듯이 흙파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장면 처음 보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선수들의 노력에도 VAR로 펜트킥이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 또 되게 김진수 선수가 그 파이팅을 좀 뭐 베테랑 선수가 막 물을 되게 열심히 빼내니까 네. 아 그게 또 한편 조금 짠하기도 하면서 정말 보물 찾는 줄 알았어요. 이게 걷어내는 게
근데 이날 경기는 그 수중전이라는 그 변수도 있었지만 한가 제일 큰 변수는 역시 아시안 게임 차출이었죠. 맞아. 이날 전북이요. 아시안 게임 차출 선수가 백승호, 박진섭, 송민규, 박재용, 김정훈 골키퍼까지 다섯 명입니다. 오, 말도 안 돼. 예. 강원은 반면 이강현 골키퍼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박진섭, 송민규, 뭐 김정훈 골키퍼 네 명은 정말 완전 진짜. 주전인 네. 선수죠. 박재용 선수는 서브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날 이날 그래서 점유율은 비슷했지만 강원이 슈팅수에서 18대 11로 앞선 경기였고요. 이날 가브리엘 선수가 예전에 제가 한번 엄청 칭찬한 적이 있는데 가브리엘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오면서 강원의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졌다. 이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전술이 되거든요. 정말 앞에서 버텨주는 야, 힘이. 이정 K리그 거의 최고 넘버원 수준으로 버텨주면서 공을 지켜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침내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가브리엘 선수, 야고, 갈레고 선수, 외국인 선수 3명이서 앞에서 최전방에서 거의 완전 공격을 자기네들 맘대로 그 기점 역할을 한 게 이제 가브리엘이 버텨주는 역할 연계 플레이하고 강원이 이날 경기 그게 정말 잘됐죠.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네, 그렇죠. 지금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좀 파이널 B 걱정해야 할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7위하고 승점이 같죠. 네. 굉장히 힘겨운 이후, 시간이 되겠네요. 전북한테는. 네, 창단 이후 첫 파이널 B 위기에. 창단 이후 첫. 네. 순위표에서 지워진 수원 삼성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요. 네, 수원이 정말. 자 그리고 광주가 서울을 잡은 것도 아주. 네. 관심이 많았죠. 정말 요새 관주가 참 잘해요, 진짜. 재밌고. 관주가 거의 가정요 감독으로 요새 불릴 정도인데. 아니, 패스가 정말 그 좁은 공간으로 참 그 찔러서 패스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그게 광주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요. 그 허율 선수의 선제골 잘못 보면은 하프라인부터 여러 번 패스를 거쳐서 왼쪽 측면까지 간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여러 번 패스를 거쳐서 중앙으로 와서 허율 선수가 넣잖아요. 광주가 제일 전술 훈련을 많이 하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페널티 박스 사이 맞아. 그 공간을 파고드는 걸 제일 많이 연습해요. 거기서는 진짜 절대 백패스 없어요. 네. 수비수가 앞에 두 명이 있어도 백패스를 안 하더라고요. 좋아. 근데 그게 한번 뚫리면 완전한 기회가 되니까. 또 얼마나 약속도 잘 됐으면 허율 선수한테 그 가는 그 패스 발 뒤로 탁 봤는데 뒤도 보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그냥 수사잖아요. 힐패스가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근데 심지어 또 허율 선수도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공을 받아갖고. 광주 팬 네.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 근데 사실 이 경기 직관 갔거든요. 이게 워낙 갈만하죠. 낮 경기였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었고 워낙 서울이 광주한테 강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안방에서 졌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친구 한 명 꼬셔갖고 갔어요. 같이 보러 가지고 이건 이긴다. 진영이가 이때까지 상성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뭔지 보여줄게. 예. 네. 근데 이제 광주가 뭔지 봤죠. 처방 광주가 아, 대단하다. 이정효 감독님이 진짜 준비를 아, 또 뭔가 약점을 잘 파악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 전에 이한범 선수 얘기했지만 아시안 게임 그 가고 나서 아 특히 아,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미트윌란 가고 나서 후방에서 패스가 확실히 원활하게 안 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다 뭐 기성용이나 오스마르 선수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3선이라고 하죠. 그 위치에 팔로세비치 선수 혼자 있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또 약점을 알고 말이라도 걸어주지 그랬어요. 팔로. 그래서 그 약점을 또 알고 그 공간을 아 무조건 잡고 있는 게 그래서 되게 전반전이 서울이 엄청 그 고생을 많이 했죠. 광주는 또 그 한 골 취소가 됐잖아요. 후반전에. 엄지정 선수 네, 그거는 그 전 상황에서 반칙 네, 공 뺏는 상황에서 반칙이라는 거죠. 아, 그거 빼박 반칙이었죠. 그건 뭐. 아니 경기 봤을 때는 반칙이었어요. 뭐 이게 왜 반칙이지? 아, 뭐 김신진 선수도 저 뭐 옵사이드로 취소됐지만 골 있었고. 네. 광주가 정말 이번 시즌에 서울 원정에서 첫 승을 거뒀고요. 광주가 첫 승. 지금 울산도 이겼었고. 이정현 감독이 예전에 이런 팀한테 예, 그런 게 서울이었는데 서울이. 이번 시즌 첫 경기 광주 만나.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멘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웃기더라고요. 아, 뭐 그거 있었죠. 이번에 이종효 감독이 이기고 나서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 FC 서울이 많이 억울할 것 같다. 경기력이 FC 서울이 조금 더 좋았다.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근데 경주고 약주고 상대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종효 감독의 저는 이런 솔직함이 좋아요. 아, 그러게요. 네, 솔직해요. 지난번 경기 때 이런 팀한테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게 약간 그쵸, 불안하다. 너무 이런. 수비적으로 내려가서 네, 그렇죠? 그런 팀한테 이번에는 이겼지만 상대를 이렇게 나름 리스펙. 리스펙하는 건데 저는 이런 솔직함이 좋아요. 근데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뭐 직접 봐서 알겠지만 약간
선제골 넣고 나서 좀 딴 때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많이 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정용 감독의 지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로 그거는 자발적으로 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정용 감독이 막 화내는 장면도 그쵸. 있거든요. 올라가라고 앉아있질 않더라고 네. 정말 벤치에. 그래서 막 또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광주 선수들이 끝나고 다 막 쓰러져 버리고. 그렇죠. 진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에 있습니다. 광주 대단해요. 자, 대구가 수원 삼성의 극장골로 이겼고요. 삼성은 네. 수원 삼성은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또 아니에요. 또 좀 내려가네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안방에서 못 잡으면은 정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팬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줄 만한 경기였죠. 상대는 네. 세징야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도 예,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바셀로스 세징야를 대신해서 나온 선수한테 극장골을 얻어맞고 졌는데 대구가 정말 대단한 게 세징야 없이 지금 3연승인가요? 제가 스탯을 정확히 네, 지금 3연승이긴 한데 다 세징야 없이는 아니었어요. 세징야 없이 아니었고 아, 네.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진 다음에도 이 네, 경기력 연승을 이어가는 이거를 점유율이 이날도 30%대였을 거예요. 네. 30%대였는데 정말 그 역습 한 방으로 가는 점유율 50% 넘으면 진다며요. 네. 네. 그렇죠. 역습이 안 되니까. 역습 기회가 없어서. 네네네. 자, 그리고 인천이 기가 막힌 극장골이 아니라 원더골로 네. 제주를 눌렀습니다. 에르난데스 이 골은 정말 대단하던데요. 와, 그 진짜 뭐 오른발 감차.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약간 손흥민 좀보다 좀 더 멀었죠. 멀었죠. 좀 더 가로 간 네. 가위로 간. 그리고 포항은 수원 FC를 2대 0으로 눌렀고 제카가 아주 뭐 원맨쇼를 야. 했습니다. 야, 그 수비 제끼는 거는 제카 그렇게 안 빨라 보이는데. 네. 아, 그쵸. 안 빨라 보이는데 그렇게. 덩치도 그렇고. 그 그 큰 덩치로 그 발재가는 뭡니까? 그렇죠. 아, 제카 선수가 포항이 1588 이후에 최고의 영입으로 열릴 정도로 정말 제카 선수가 지난 시즌에서 대구에서 전북 가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다음 시즌에 28경기에서 7골 넣었거든요. 대구 시절에. 지금 포항에서 지금 10골에 7도움. 이번 시즌 K리그 1 공격 포인트 전체 1위입니다. 짱이다. 이것도 패스도 잘하고 결국 또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대구에 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제카 선수의 네. 활용도 그렇고 본인 개인적인 폼도 그렇고 아 이게 사실 그 최전방 공격수가 텐텐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도움 세 개만 더 하면은 텐텐을 지금 찍을 수 있는 이거 고지까지 왔습니다. 제카가 제가 예전에 소개했을 때 도움 1위였어요. 그 당시에 네. 초반에 딱 지금 30경기 했으니까 15경기 이전에 했을 때 도움 7개인가 6개로 도움 1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 15경기에서 지금 9골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아. 제카의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이제 팀에 확실하게 녹아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은 강점이 지금 골을 여러 선수가 넣는 데다가 도움 순위 탑 5 안에 맞아요. 백성동 선수, 제카, 김승대 뭐 좀 워낙 많아요. 제카 탑 5 안에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도움 1위 백성동 8개, 공동 2위가 제카와 김승대가 7개. 그냥 나오는 꼴이 없는 진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시안 게임 기간에 또 네. 바빠지기 때문에 축덕을 한 2주 정도 쉬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메달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